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15일 부활 제5주간 금요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스승의 날인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과의 깊은 우정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살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지만 마음 깊은 곳, 심지어 어두운 면까지 드러낼 수 있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지요. 진정한 친구란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나약함과 한계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래도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모두 알려주십니다. 바로 인간을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며 우리와 깊은 우정을 나누고자 하십니다. 성체성사로 십자가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초대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손을 잡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길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마음을 열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의 우정은 나날이 깊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내가 퍼지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의 마음과 인격, 온유함과 겸손의 향기를 풍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친구로 여기고 있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